좋아요, 구독.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11월 네 번째 주 경제사부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장 분위기가 그래도 한 지난 2, 3주보다는 좀 다르게 이제 불쑥불쑥 좀 올라와줘서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한숨은 살짝 돌렸습니다. 하지만 한숨을 아직 못 돌린 섹터들도 있고 그리고 또 변화를 기대하면서 좀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는 섹터들도 있고 이런 거 당연히 분석해야겠죠. 그래서 이럴 때를 또 위해서 저희가 모신 분이 계십니다. 라고 할 줄 아셨죠? 예. 오늘은 예. 아무래도 얘기를 많이 하신 것 중에서 그럼 2차 전지고 반도체고 아니면 다른 섹터고 너는 무슨 뷰를 갖고 있는데? 라고 하는 제 얘기에 대해서 또 혹시나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2차 전지에 대한 뷰나 아니면 또 지금 흐름에서 뭘 체크해야 될지 이런 생각과 함께 또 나머지 동향들도 하나씩 점검해보면서 특히 그런 어떤 기술적인 분석들도 저희가 잘 못 다뤘어요. 지금까지는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궁금해하실 만한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를 보게 되면 지금 그렇습니다. 그냥 기승전결 다 떼고 결은 있어야 되겠죠. 예, 결론만 말씀드리게 되면 가장 안 좋을 때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이럴 때 만약에 주식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핵심이겠죠. 그러면 물론 이제 매매하다가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물렸고 거기서 지금 어떻게 탈출해야 될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기존의 얘기는 그랬었습니다. 저한테 에코프로를 가지고 얘기 드리면서 사람들이 관심 많을 때는 일단 약간 좀 경계하는 게 좋겠고 사람들이 관심 없어지고 이제 다 빠진다 이제 전기차는 이제 망했다라고 할 때는 오히려 관심을 가져야겠죠. 이런 큰 뷰에 대해서는 지금은 오히려 하락 시에는 관심 가져야 되는 이런 시점이 맞겠죠. 그런 쪽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쪽에서 뭐 또 댓글에 잘 달리는 거 이런 변절자 예 무슨 배반자 예 저한테 그렇게 얘기도 하시는데 예 뭐 다 좋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성장주를 좋아하고 성장주를 매매하고 뭐 웬만하면은 대한민국 시장에서는 성장주가 가장 큰 매매의 탑이다라고 생각하는 입장 쪽에서 매매를 할 때 보면 성장주를 바라볼 때 이제 두 가지를 접근하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거는 성장주에 대한 산업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또 성장주에 대한 장기적인 흐름들과 단기적인 관점 쪽에서의 어떤 흐름들을 좀 분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산업은 꾸준하게 가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큰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주식을 계속 끌고 가야 될 입장인데 산업에서 큰 어떤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영향을 통해서 산업이 성장하던 거를 꺾을 만한 요인들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보시면 안 되는 섹터죠. 그러면 성장주다 보니까 밸류를 계속 높여갔던 부분들이 급격하게 밸류를 꺾어버리고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단적인 예로 보게 되면 예전에 또 나왔던 성장주의 대부분 종목들이 그래요. 성장주 같은 경우는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성장을 밸류를 미래에 있는 거를 끌어오다 보니까 금리가 가장 또 중요한 변화겠죠.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높은 시점이죠. 높다가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가겠다라는 시점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떨어지겠지라고 하는 반영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성장주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러니까 성장주 대표적인 뭐 플랫폼 쪽에서 카카오도 그렇죠. 카카오도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저희가 하도 카카오 이런 와 내가 저것만 보면 막 몇 년치 우라가 다 끌어올려 라고 했을 때 보면 그때가 바닥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장주를 볼 때는 첫 번째는 금리도 봐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높지만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또 여러 가지 기대가 있는 부분들이고 두 번째 지금 전기차 2차 전지 관련돼서 한번 뉴스를 검색해 보세요. 좋은 얘기 나옵니까? 전혀 안 나옵니다. 이제 전기차에 대한 시각들은 이제 전기차 이제 됐고 이제 다 안 만들고 그냥 그나마 전기차에 가까운 뭐 하이브리드 아니면은 또 그에 걸맞는 다른 뭐 내연기관 차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이런 방향으로 나올까요? 아니죠. 이거는 시대의 트렌드는 바뀔 수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거기다가 지금 이제 정책적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미국이 대선이 결과에 따라서 뭐 트럼프가 되면은 전기차가 끝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전기차의 산업 성장들이 태동을 언제 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했어요. 그럼 진짜 이게 아니겠다 싶으면은 그때부터 견제를 상당히 심하게 했겠죠. 아니거든요. 어떤 변화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술이 발달해 가는 과정을 봤었을 때는
굴곡은 있다고 하더라도 약간 위축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그 기술이 맞겠다 그러면 계속 확장해 나갑니다. 그런 단계 쪽에서 어떤 미국의 대선이 그리고 또 정책이 바뀐다고 해서 보조금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지연될 뿐이지 이게 어떤 변화가 크게 나올까요? 그러면 여전히 확장세로 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런 상황 쪽에서 지금 전기차를 바라본 입장에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지금 가장 안 좋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성장 산업을 볼 때 두 가지를 많이 보죠.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얘기가 그겁니다. P, Q 그리고 나머지 C란 게 있죠. 그러니까 P는 가격, Q는 수요와 관련된 쪽의 중량, 거기다가 C는 코스트. 그러면은 실적을 나타낼 때 P와 Q를 곱합니다. 그러니까 가격과 수량을 곱한 다음에 거기다가 비용을 빼겠죠. 그러면 비용을 빼게 되면 영업이익이 되겠고요. P 곱하기 Q는 매출액이 되겠고. 이 관점 쪽에서 이거를 모든 산업에 다 적용을 하면서 나를 내 주식하는 두뇌를 여기에 가동을 시켜서 맞춰가야 됩니다. 이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어떤 실적을 챙기는 그리고 또 산업에 대해서 이해력을 높이는 가장 첫 번째 단서입니다. 이번에 볼게요. P와 Q를 보겠습니다. 전기차 쪽에서요. P는 뭘로, 그러니까 전기차나 아니면 또 2차전지 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2차전지는 소재 이것저것 광물들을 모아다가 거기다가 전구체랑 같이 끼워넣어가지고 만드는 거. 이게 2차전지 산업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봤었을 때 P라고 하게 되면은 그 들어가는 소재, 대표적으로 리튬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 전구체 들어가는데 전구체가 같이 합쳐져가지고 이제 NCM 결과 맞춰가지고 양극 활물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NCM, 니켈, 코발트, 망칸 이런 쪽에 모든 가격들이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계속 올라가기 시작을 해야 P도 올라가다 보니까 매출도 올라가는 구간. 이럴 때는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이겠죠. 그러면 P가 지금까지는 벌써 이제 올해 여름 때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합니다. 한때는 뭐 저 넘사벽으로 갔다가 쭉 하락하다가 다시 반등했다가 좀 꺾이는 이런 구간들이 나오는데 P에 대해서는 언제 어떤 상황이 될 때마다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때 달러가 약하게 되면 이쪽이 올라가고 강세가 되면 빠지고 또 이제 수요가 어떻게 됐다 그러면 또 올라가고 내렸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반복이 되는데 지금 상황 쪽에서는 금리도 그렇고 달러도 강했고 거기다가 수요는 전기차 쪽에서 재고 많이 남는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 위축되고 하게 되면은 P가 좋아질 리가 없잖아요. 지금 보면은 리튬 가격도 중국 쪽에서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상황들이죠.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P에 대해서 자신 있게 플레이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다. 그러면은 P는 하향 중이죠. P 떨어집니다. 실적이 안 좋죠. 거기다가 이제 Q라고 하는 쪽이가 P가 떨어져도 Q가 버티고 있다. 그러면 실적이 큰 영향이 없어요. Q가 같이 떨어지기 시작하셨으니까. 왜냐면은 전기차 수요가 많이 위축됐다. 전기차 수요가 왜 떨어지죠? 특히 아니 이렇게 비싼데 차가격이 이렇게 비싼데 특히 차가격이 비싼데 내 소득은 그만큼 못 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Q는 재고가 늘어나고 가격도 인하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운명들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Q도 떨어집니다. 이런 구간 있잖아요. P도 떨어지고 Q도 떨어지고 이런 구간들이 과연 실적이나 업황을 바라볼 때 좋을까요? 안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빠진 겁니다. 거기다 코스트라는 부분들 같은 경우도 코스트 같은 경우도 과거 대비해서는 지금 2차전지 소재 업종을 봤었을 때는 C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설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비용이라고 하게 되면 설비 투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돈도 끌어와야 되고 그걸 가지고 또 투자하고 하는데 이 C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이거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쪽에서 P와 Q를 가지고 얼만큼 잘 조합을 해서 이거를 끌어내느냐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바뀌는데 이게 계속 그 C가 코스트가 계속 또 발생하는 구간 쪽에서 P와 Q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럼 당연히 그동안에 발생했던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지겠죠. 이게 C가 그대로 있는 상황 쪽에서 P와 Q가 더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는 더 많이 빠지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지금의 현상입니다. 당연히 실적이 좋을 리가 없겠죠. 이런 걸 반영을 하는데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P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Q도 이 정도면 됐다. 특히 Q 같은 경우도 이제 가격을 계속 떨어뜨리고 재고가 많이 남다 보면 제조사 입장 쪽에서 재고가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 생산을 덜 하겠죠. 그러면 생산을 덜 하다 보면은 Q도 떨어지는 구간 쪽에서도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이제 정체가 되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요인들이 나온다라고 해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반등하겠죠. P와 Q가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실적들은 폭증하는 구간이 또 나오겠죠. 이런 구간까지 생각했을 때 지금은 어떤 2차전지 산업에 대해서 한 방향으로만 생각하고 아우 이건 안 좋아라고 단정을 내리고 대응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보시게 되면은 이 과정 쪽에서 지금 가장 안 좋은 구간들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뭘 챙겨야 되겠냐?
2차 전지 산업들이 반등하기 위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 금리가 변화해야 됩니다. 금리가 이 정도쯤이면 뭐 미국 기준으로 5.5% 정도 가고 다 됐다. 더 이상 못 올리고 이제 서서히 하락하는 구간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특히 실제 금리,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를 보게 되면 5%까지 갔던 게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뭐 4% 이하로 내려오기 시작한다. 거기에 반영되는 또 단기 금리 같은 경우는 그거 같이 떨어지게 되면 밀리게 되겠죠. 같이 하락하게 되면은 거기에 기반을 찾고 움직이는 대표적인 뭐 오토론 같은 경우도 이제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 옛날에는 차값 살려고 하는데 보니까 와 무슨 10% 이상 내가 이자를 더 줘야 되고 뭐 시장이 별로 안 좋다니까 20% 가까이 줘야 되고 아 나 더러워서 못하겠네 했던 게 이제 필요하다 보면 그게 찾기 시작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금리에 대한 변화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P를 구성하는 항목 중 뭘 보셔야 되느냐면 리튬 가격이겠죠. 다 아시는 걸 겁니다. 리튬 가격인데 그거가 이제 계속 하락하다가 이쪽도 반전의 모멘텀이 뭐가 나오냐면 어떤 소재나 광물들이 하락할 때는 하락하게 되면 끝없이 하락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광물을 생산하는 업체를 생각해 보게 되면 아니 재고가 그럼 많이 둘 필요가 있어? 그러면 아 몰라 더 생산 안 해. 가동률을 확 줄입니다. 그러면 재고가 그동안 쌓여있던 게 쭉 빠져버리게 되겠죠. 가동률 떨어지다 보니까. 근데 재고가 만약에 없어진다. 그러면 가격이 반등합니다. 저희가 반도체도 똑같잖아요. 너무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감산을 해버려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죠? 올라갑니다. 여기서도 이런 효과가 나옵니다. 재고가 떨어지는 순간이 나오고 가격도 가동률이 떨어지다가 이제 어떤 순간에 의해서 다시 반등하는 기조가 나오겠죠? 그럴 때는 변화가 되기 충분 조건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까지 보게 되면 리튬의 흐름을 본다 그러면 저희가 매번 들어가서 미국, 중국의 탄산 리튬 이거 보면서 대응할 게 아니라 하나로 체크할 수 있는 회사가 미국의 엘버마일이라는 주가를 보면서 체크하셔도 됩니다. 이 회사 주가를 볼까요? 지금 네. 그러면 이것도 그래요. 엘버마일 주가를 보게 되면 한때 330달러까지 갔던 게 지금 120달러다 보니까 여기도 3분의 1 토막 났어요. 그런데 뭐가 되겠습니까? 어떤 2차 전지 산업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리튬 쪽이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이 회사가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이 회사가 반등이 나올 조건이 뭘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리튬 가격이 다시 올라가서 우리가 생산하는 리튬 더 비싸게 팔 수 있다. 그럼 반등하겠죠.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주가가 이제 저점이 들어와서 나올 때마다 보게 되면은 거래가 늘어납니다. 이쪽도 급하게 하락하다 보니까 거래가 늘어나죠. 리튬 가격들 올라오는 현상과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 이번에도 급하게 밀렸습니다. 여기서 지금 거래 확 살아나죠. 저가면서도 들어오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단기 저항권이 돌파가 돼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최근에 보여줬던 저항권, 그러니까 엘버마를 135달러 때, 요 라인 때들. 그때 거래가 많이 됐습니다. 여기서 많이 돼서 제대로 반등 못 한다 그러면은 올라왔다가도 또 빠진다 그러면 거래만 쌓이고 다음으로 또 빠지는 현상이 나오겠죠. 근데 이게 완성이 된다. 135달러 때가 안착해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이 턴이 나오기 시작한다. 됐습니다. 예. 이때는 그냥, 더 사세요. 그때는 오히려 주가가 탄력을 받을 구간들입니다. 근데 지금 그거를 확인하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리튬, 금리, 그다 리튬과 연관된 엘버말, 이 주가의 모든 흐름을 같이 봤을 때는 지금 아직 뭔가 벗어나려고 무지 노력하는데 벗어났다는 신호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대표적인 2차 전지 소재 쪽의 회사들도 어떤 구조가 나오냐면 에코프로 BM을 볼까요? 기다리고 있어요. 한번 그때 급하게 하락하다가 공매도 금지를 통해서 급하게 또 올라왔고 마지막 다 빠졌습니다. 다 빠졌는데 어느 가격을 안 깨느냐라고 봤을 때는 여기를 안 깨죠. 이게 뭐냐면은 23만 원대 근처 지난번에 공매도 금지 나오고 나서 급하게 올라갔던 가격대에 갭이 나온 첫 번째 라인 단계죠. 여기를 이탈 안 합니다.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수렴하면서 지금 주가가 어디로 갈까 고민하고 있는 단계죠. 이런 상황 쪽에서 아까 보셨듯이 엘버마일이 추가 하락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변화가 나온다든가 그거 아니면 여기서 턴에서 저항 안착하고 딱 턴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이렇게 고점이 났고 저점이 낮았던 부분에서 수렴 이후에 딱 하고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돼야 아이고 이제 살았네. 그러면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 저가 물타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확인되고 위로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불타기를 해야 되겠죠. 결국에는 안정된 거 보고 이제 됐어. 진행시켜. 했을 때 그때 들어가서 사는 게 제일 맞겠죠. 그런 관점들을 보시고 그때도 거래가 당연히 지금은 점점 소외되고 위축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영향을 못 끼치겠죠. 확인되는 구간 쪽에서 들어가는 게 맞겠다라고 것을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일단 관망의 구간입니다. 솔직히요. 네, 그래서 트레이딩을 하시건 아니면 사서 물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확인을 하자라는 입장 쪽으로 보시는 게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요즘 또 핫한 그 종목 있죠? 같은 에코프로 그룹인데 이쪽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높더라고요.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지난 에코프로 GEM이 이제 회사 이름을 바꾸고 회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전구체 강자. 그러니까 지금 어떤 구조로 나오냐 보게 되면은 에코프로 쪽에서 에코프로 BM이 양극재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하이니켈계 또 NCM, NCA 쪽을 담당하게 되면 CNG라고 하는 어떤 재활용 업체가 거기서 이제 블랙매스를 갖다가 재활용을 해서 리튬 또 양극재 물질을 이렇게 쭉 갖고 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 에코프로 머티가 전구체 입장 쪽으로 같이 생산한 걸 가지고 같이 넘기게 되면 에코프로 BM이 그걸 가지고 혼합해서 양극재를 만들겠죠. 양극재를 만든 걸 가지고 그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예, 중간에 에코프로 AP라는 회사도 있어서 뭐 산소 수소 공급하는 이런 회사들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핵심적인 회사는 아니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핵심적인 계열사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CNG, 에코프로 머티 이 계열사가 이제 CNG만 상장하게 되면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어떤 키가 퍼즐이 맞춰가기 시작하는 쪽에 첫 번째 회사다 보니까 관심이 또 높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일단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었을 때 이제 느끼는 거는 지금 에코프로 머티가 실적 동향을 봤었을 때 지금 당연히 지난 분기 때 적자였습니다. 적자였었고 그리고 또 말씀드린 거 있죠. 매출이 2천억대가 나오면 뭐 합니까? 오히려 예전보다 매출 속도가 나오는 게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비용들이 많이 들어간 거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위축이 되겠죠. 이런 쪽에서 올해 일단은 뭐 작년 대비해서 별 재미 없을 거고 그다음부터 나오는 구간 특히 이때부터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는 전구체 약한 5만 톤 정도 생산합니다. 그중에서 아마 상장을 잘했으면은 한 25만 톤까지 한 2025년까지 끌고 갈게 그렇게 무리 없이 됐을 텐데 이번에 상장이 생각보다 싸게 나오는 바람에 20만 톤 정도밖에 안될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도 4배가 성장합니다. 그러면 이 4배가 성장하는 가운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실적 동향들은 일단은 너무 안 맞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장기적인 소재 업체들의 입장 쪽에서 장기적인 실적을 가지고 딱딱 맞춰서 아, 저렇게 갈 거야 라고 보시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P와 Q는 이제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뭐 약간 위축됐다가 말았다가 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늘어난다고 했을 때 P가 바뀌기 시작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 것 같고 안 좋을 때는 한없이 나쁜 것 같고 이런 P가 움직이는 구간에 따라서 실적들도 막 바뀌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일정하게 잡아주는 Q가 있어야 되는데 Q에 따라서도 확인할 요인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피해 들락날락 때문에 실적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만약에 이제 Q는 25만 톤까지 4배 이상 증설한다가 이제 가장 큰 팩트입니다. 거기서 전구체 가격들이 리튬 가격들과 함께 같이 바뀌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이게 리튬 가격들이 반등하면서 같이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실적은 좋아지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지금 그때 2년 뒤에 리튬 가격을 예상해 보라. 2년 뒤에 전구체 가격을 예상해 보라. 이거 예상할 수 있는, 맞출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아, 그래도 Q에 대한 확대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 아, 그렇구나, 라고 보셔야 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또 그런 확대와 함께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영업이익이, 2025년 가게 되면 1000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총이 6조 2천억. 어제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6조 2, 3천억 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PR 60배입니다. 이런 상황 쪽에서 싸진 않아요. 싸진 않은 상황 쪽에서 앞으로 이제, 이제 변할 거에 대해서 Q의 확대를 통해서 이제 나올 거 부분을 계속 또 주어지는 상황들인데 저희가 만약에 이제 대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싸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장기적인 전망에서는 변함이 없는 주가 이걸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여기서 그러면 이 정도 가격에서 지금 주가 10만 원대 근처 된 종목에서 막 붙어야 되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모아가는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트레이딩 하는 구간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만큼 올라왔다 보니까 시장에서 관심도 많고 그러면 위축됐을 때 샀다가 다시 팔았다가 하는 트레이딩이 제일 좋은 구간 같고 오히려 지금 시점쯤에서는 장기적인 변화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 시그널들이 나왔었을 때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조건들 맞았을 때는 주가가 탄력을 받을 겁니다. 그런 때를 기다려보는 게 제일 좋을 거고 또 하나는 신규 상장주의 특성을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의 특성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처음에 강하게 되면은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그동안에 의무 보유를 하고 있었던 회사들 의무 보유로 기다리고 있었던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일단
기간별로 나와서 한 달, 세 달, 여섯 달 이렇게 되면서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이 나오는 물량들을 일단 다 소화를 해내는 게 가장 관건인데 의무보유 확약으로 6개월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그럼 나오자마자 다 팝니다. 지금 다 팔았어요. 외국인 기관 갖고 있었던 거 유통가능 물량 중에 한 16% 정도쯤 있었던 부분들이 벌써 돌기 시작하고 거의 다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은 나머지는 다 개인 중심으로 매매가 들어갈까요? 아니죠.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옵니다. 왜냐면 시총 한 50위권 돼 있다가 갑자기 뭐 40위권, 30위권 이렇게 되면 저게 없게 되면은 코스피를 구성하는 항목 중에서 내가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에 따라서 들어오는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도 올라가면 갈수록 나오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거기다가 또 지나가면서 나왔던 어떤 확약 물량들이 그렇게 크게 없기 때문에 부담은 좀 사라질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또 그동안에 매매했던 약간 저희 개인 중심의 매매가 들어가다 보니까 단기 매매에 대한 흐름들이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에 따른 반락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거는 또 올라갈수록 조심하셔야겠죠. 주가가 그냥 올라간다고 무지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총 6조대를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는 저라면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트레이딩 쪽으로 보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분봉이나 흐름들 봐가시면서 이 정도쯤에서 아까도 녹화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런 얘기 들었었어요. 말씀드릴 때 이런 구간 쪽에서는 아까 보니까 구간이 여기가 나오더라고요. 가다가 이제 앞으로 횡보하는 구간 이런 때는 점심때쯤에서 이런 변화가 나왔거든요. 이럴 때는 오히려 횡보하다가 그렇다고 빠질 구간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그냥 대응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대응했다가 9만원대 초반에 샀다가 이번에 이렇게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일단 더 가긴 또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 확인되게 되면은 오히려 그냥 또 치고 나오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관망해보고 하는 고점에서 신규 상장주를 대하는 자세 이게 좀 더 플러스 알파로 가미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마 최소한 시총 5조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오기 시작한다. 보통 강한 종목들이 쭉 올랐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랬었을 때 거기서 나오는 구간 보고 그 다음에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무리하는 구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트레이딩은 가능하겠지만 일단 모아간다. 코프로 버티가 너무 좋아서 나 모아가겠다라고 하는 쪽은 지금은 아닌 쪽으로 보시면서 차라리 가격 메리트가 나왔을 때를 대응하자라고 하게 되면 제가 드린 얘기는 이게 아닐 거고 거기다가 또 아까 보셨던 2000년제 어떤 변화가 나올 수 있는 모멘텀들이 나왔을 때 그때 다시 보죠. 근데 그런 때는 에코프로 머티를 보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 BM을 보셔야 됩니다. 그게 훨씬 더 탄력적으로 수렴됐다가 움직인 변화가 더 강할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예, 배신자 아닙니다. 예, 그거 한번 또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전히 2000년제 산업에 그리고 또 단기 위축을 끝나고 다음 변화가 나올 수 있기를 정말 기원하면서 저도 같이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